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풋풋 푸는 힐링, 시청자들을 설레게 만들 새로운 청춘 성장 로맨스가 안방극장에 찾아옵니다. 드라마 모래에도 꽃이 핀다의 배우 장동윤 씨, 이주명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시네타운 가족 여러분께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네, 저는 모래에도 꽃이 핀다에서 김백두 역할을 연기한 배우 장동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래에도 꽃이 핀다에서 오유경 역을 맡은 이주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6828님이 어머 두 분 풋풋하다고, 보라 보는데 풋사가 먹는 느낌이라고. 아직 이거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네. 아, 좀 연령대가 있어요. 네. 5592님이 모래에도 꽃이 핀다, 주명 동윤 배우 보니까 내 마음에도 꽃이 핀다 하셨어요. 아, 그러네요. 좀 연령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4773님이 작년에 시네타운에서 장동윤 배우 보고 아 우리 아들이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그 아들이 다음 주에 돌이라고. 네. 동윤 배우처럼 잘생기고 바르게 자랐으면 한대요. 우리 동윤 씨가 작년에 9월에 영화 늑대사냥으로 시네타운을 찾아주셨는데 그때 와서 신앙송도 하고 반응이 무척 뜨거웠습니다. 재방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도 바른 분이죠. 저요? 네. 뭐 근데 이게 뭐 혼자만 인정을 하면 안 되니까 의견을 한번 물어볼까요? 어때요, 주명 씨? 네, 바른 사람인가요? 어떤 분인가요? 안 그래도 저희 같이 출연한 배우 중에 보라가 있는데 네네. 보라랑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보이는 라디오 아니고 김보라 배우. 네네. 아, 네. 아무튼 그런 얘기를 보라랑 나눴던 적이 있는데 조카나 누군가가 태어나면 네. 동윤 오빠를 닮았으면 좋겠다. 약간 프리패스상. 그 정도로? 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꼭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아니라 네. 조카가 닮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럼 진짜 찐이죠. 네. 아무나 그렇게 가족한테 이렇게 그러고 싶진 맞아. 않잖아요. 네. 야, 그렇군요. 주명 씨는 시네타운 첫 출연이에요, 그렇죠?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에서 네. 극중에서 이렇게 해적 방송 DJ도 하고 타 방송사 스페셜 DJ도 했었어요. 네, 한번 하루 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오늘 안 떨릴 것 같았는데 아까 이렇게 쉴 때 잠깐 떨린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떨려요. 하긴 저도 1년 동안 떨렸거든요. 그쵸, 원래 저도 이런 누가 거죠? 오시면 떨려요. 아... 괜찮습니다. 네. 네, 욕만 안 하면 돼요. 네. 네.엑셀16님이 동윤 배우님 얼마 전에 와 모교에서 팬과 후배들에게 커피를 나눠주셨대요. 엄청 행복해 보였다고. 세상에. 그냥 개인적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요. 어제 네. 그 한양대학교에 그 드라마 홍보차 이제 저랑 이제 이주승 배우, 네. 윤종석 배우, 오. 이재준 배우 이렇게 네 명이서 네. 커피랑 붕어빵 나눠주는 와. 역조공 이벤트를 했습니다. 너무 좋았겠다. 붕어빵, 네. 귀한 붕어빵을. 제 후배들 와. 이제 공부 열심히 하라. 기말고사 기간이더라고요. 아유, 그래가지고. 그랬군요. 몇 년 만에 방문을 한 거였어요? 엄청 오랜만에. 거의. 근데 제가 아직 졸업을 못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학교 다닐 친구들 인사 인사하고. 아, 개인적으로 간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재밌게. 네, 아 재밌었겠어요. 경란님이 주명님 드라마에서 어찌나 야물딱지게 나오던지 비실비실한 우리 딸이 생각나서 정말 부러웠대요. 실제 성격도 그렇게 똑 부러지나요고? 네. 저 똑 부러지지 않죠? 이것도 똑. 우리 동윤님이 한번 얘기를 해줘볼까요? 어떤 성격이에요, 우리 주명 씨? 똑 부러져요. 오. 근데 이제 본인이 똑 부러지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해서 고생하는 거죠, 뭐. 이거 실제로는 똑 부러지지 않는데 똑 부러지는. 척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 그 묻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 맞아요. 지지. 본인이 이제 그렇죠. 저기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똑 부러져도 매력이 없죠. 네. 아우 인간적인 우리 주명 씨와 동윤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3023님이 동윤 씨가 나오는 땡플릭스 시리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어요. 정말 재밌게 봤대요. 특히 물속에 있는 것처럼 숨이 탁 막히는 장면. 공황장애를 표현하는 장면이 인상이 깊었대요. 우리 네. 송유찬으로 등장을 해서 화제였는데 이정은 배우님이 이 장면을 보고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동윤 씨는 너무 물을 좋아하는 물개라서 능숙하게 촬영을 했다고. 그 아마 저기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가지고 아실 네. 텐데 세트를 물에다가 담궜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좀 난이도가 있긴 했는데 물론 안전하게 촬영은 했어요. 네. 저도 라이프 가드라가지고 수영을 잘해서 그 정도로 문제가 없더라고요. 뭐 표정 왜 그러시죠? 어떤 의미에? 아니요. 네. 그렇죠. 좋아요. 훌륭하다. 네, 좋아요. 너무 훌륭하다. 감사합니다. 진짜 라이프 가드를 해본 적이 있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 상 인명구조요원. 그랬구나. 그 정도면 뭐 안 믿는 듯이 자격증이 있다잖아요. 네. 아니 수중에서 호흡을 합니다, 제가. 네. 네 아가미가 있어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물에서 걱정이 없다. 대단하다. 바다에서 수영하는 거 이런 거 찍었어야 되는데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자격증이 있으면 증명이 된 거죠. 전혀 믿지 않는 표정. 네, 수명 씨도 믿지 않지만 네. 두 분이 참 친하신 것 같네요. 분위기가 좋네요. 지은님이 주명 언니 SNS 팔로워래요. 맨날 찾아본다고. 사진 진짜 느낌 있고 너무 예쁘다고. 저도 궁금해서 방금 들어가 봤더니 진짜 힙하게 너무 잘 찍더라고요. 네. 비법 좀 공유해 주세요. 일단 여러 장 수천 수만 장을 찍으면 한두 장이 걸리기 때문에 진짜로요? 네, 보통 정말 몇백 장은 찍긴 하는데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네 저는 되게 많이 찍는 편이에요. 그렇구나. 연사로 막 찍는군요. 네네. 그렇게 네. 아주 좋은 꿀팁이에요. 그리고 색 보정을 하는 편이에요. 어떤 어플이 아니라 그냥 거기 아이땡에 있는 걸로 네 아이땡에 거기 보면 뭐 조도 뭐 이런 걸 본인이 살짝 직접 하세요? 살짝? 네. 야. 저는 그런 거 하는 걸 고수네요, 좋아해요. 고수네요, 고수. 네네, 저는 고수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정도만 이렇게 하는구나. 네네네. 좋은 꿀팁이었어요. 2293님이 동윤 씨는 배우를 넘어서 감독이 되셨더라고요. 올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도 상영이 되고 TV도 했대요. 너무 멋졌다고. 단편 영화 내 귀가 되어줘의 감독 겸 배우를 맡았어요. 사비 700만 원을 들여서 만든 작품이라고요. 맞습니다. 예. 와 연출 쪽에 어렵게 워낙에 이제 열악하니까 그러게요. 700이었으면 진짜 네,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는데 연출 쪽에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학창 시절 때부터 조금씩 시나리오를 써왔다던데 혹시 지금도 작업 중인 시나리오가 있냐고.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이제 좀 이제 단편을 했어서 호흡을 좀 길게 하고 싶어가지고 장편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너무 기대가 또 되네요. 6266님이 주명 배우님의 사복 패션이 엄청 유명하다고. 주명 배우에게 패션이란? 저에게 패션이란 본인을 보여주는 거죠. 그냥 패션이 뭐 그런 거. 오늘도 예쁜 빨간색 가디건 오늘 입혀주셨어요. 그렇구나. 요즘처럼 추울 때는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저는 원래 추위를 잘 안 타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추위를 너무 타서 레그 워머를 정말 손발이 차구나. 네, 갑자기 확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목도리나 레그 워머를 꼭 하는 편이에요. 좋은 꿀팁이네요. 네. 막 발목까지 차가워지거든요. 네네, 네네, 저도 맞아요. 그런데 아주 좋은 꿀팁이네요. 삼사구이님은요, 동윤 배우는 결심하면 단칼에 척 유혹을 잘라내는 스타일일 것 같다고. 스스로 스마트폰 영상을 너무 많이 봐서 바로 너튜브 구독 해제하고 스마트폰이랑 멀어졌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이거 진짜 어려운데. 제가 또 요즘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이제 도파민 중독에 대해서 네.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런 거 관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항상 시도를 하고.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시도를 하는데 네. 쉽진 않습니다. 그렇죠. 주위에 목격자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요. 실패하는 걸 많이 봐가지고 네. 아마 너무 많이 봤어요. 실패. 저에 대한 그 신뢰도가 좀 낮을 건데 그래도 긍정적인 그런 이걸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루에 커피를 한 잔만 마셔라 이런 것들을 저희 배우들에게 건강에 관심이요. 네. 건강 네. 건강에 대해서 건강에 슬슬 관심이 생기네. 네. 그렇구나. 2314님이 배우님 요즘도 칠무 운동하시냐고. 칠무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술 담배 카페인 탄산 밀가루 설탕 소금 뭐 이런 건데 너무 어렵다. 옛날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걸 철저하게 하시는 줄 아는데 저도 노력을 하는 거지. 근데 소금은 괜찮습니다. 소금은 드셔도 돼요, 여러분. 소금 제가 최근에 알아내게 된 게 설탕을 소금을 먹으면 근데 부어요. 그렇지만 또 너무 안 먹어도 나트륨 필요합니다. 나트륨 먹어야 돼요. 네. 네. 그런 걸 막 계속 찾아보시는군요. 네, 건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8113님이
두 분은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만나신 거냐고 첫인상이 어땠는지 궁금하다고. 네, 저희 처음 아예 처음 만났고. 그렇군요. 참 되게 빨리 친해졌던 네. 것 같아요. 오, 나이가 한 살 차이밖에 네. 안 나가지고. 어떠셨어요? 누가 누나인지 뭐 그런 거 모르시잖아요. 처음 뭐 한 사람이면 아시잖아요. 아세요? 아, 예. 아, 제가 또? 제가 많습니다 한 살. 아 그래요? 네, 오빠가 한 살 많아요. 아 오빠구나. 뭐, 뭘 모르셨잖아요. 아 아이고, 그러시네. 정말 네. 제가 반대 얘기하신 거 가지고 네. 그랬구나. 어 동현 씨는 작품 할 때 상대 배우에게 먼저 친근하게 다가가는 편이라고 했는데 이번 작품도 그랬냐고. 저는 좀 친해지고 싶어요. 오. 같이 하는 작업하는 친구들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 케미도 좋고 그렇죠 아무래도 또 하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 드라마가 좀 많이 빠르게 친해지지 않았어? 네, 다 또래라서 네. 아, 너무 재밌었겠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렇게 든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드라마 모래에도 꽃이 핀다 12월 20일 다음 주 수요일 밤 9시에 ENA 채널에서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명 씨가 드라마 모래에도 꽃이 핀다 어떤 드라마인지 줄거리를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 드라마는 20년째 떡잎인 그냥 떡잎인 씨름 신동 김백두와 소시적 골목대장 오유경인 제가 다시 만나면서 벌어지는 청춘 성장 로맨스입니다. 네, 씨름을 소재로 다룬 영화 뭐 영화나 드라마가 있었나요? 영화는 있었는데 드라마는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콘텐츠가 있긴 했는데 네. 드라마 형태는 처음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와 새롭네요. 저희 시네타운은 서로의 역할을 좀 바꿔서 설명을 해보거든요. 먼저 동윤 씨가 주명 씨가 연기한 오유경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유경은 굉장히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 너무 잘 어울리네요. 정말 잘 어울려요. 잘 시원시원하고 잘 수행해 주셔가지고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드라마. 예. 뭔가 칭찬은 아닌 것 같은 느낌으로 들리는데요. 시원시원하다는 건 좋은 의미죠. 시원시원. 우리 반대로 주명 씨가 동윤 씨가 연기한 김백두는 어떤 사람이에요? 김백두는요 정말 순수하고 맑고 눈치 없고 그런 친구라서 아마 비슷하지 않나. 눈치 없는 게요? 농담이고요. 순수하고 맑은 게 비슷하다고. 배우와 싱크로율은 좀 떨어지잖아요. 너무 저는 다큐 아닌가. 오 순수하고 맑군요. 네, 오빠가 엄청 순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눈치는 어때요? 눈치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동윤 오빠가 이렇게 이 웃음으로 대신할 게 알겠습니다. 대답을 그렇게 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순수하다고. 네네. 네. 노래 듣고요. 우리 2부에서 드라마 모래에도 꽃이 핀다 이야기 자세히 나눠볼게요. 두 분이 정말 친하신 것 같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장동윤 배우의 신청곡입니다. 어느 곡이죠? 어떤 곡이죠? 저는 너드 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 네. 신청했는데 요즘 인기가 많아가지고 네. 근데 제가 원곡 가수분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러브홀릭이요.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러브홀릭. 네, 우리 이 곡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사랑해서 떠난다면 눈물 짓던 그대의 말에 믿을 수 없죠. 같은 하루의 시작 박하선의 시네타운. 여러분은 지금 배우 이동희가 사랑하는 배우 이승호가 너무나 사랑하는 배우 최민호가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배우 장동윤이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배우 장근석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화처럼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이주명이 힙하게 사랑하고 배우 장동윤이
아끼고 애정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웃으신 거죠? 이게 보통 되게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하시는데 되게 이렇게 잘 주시는 것 같아요. 파이팅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주명님 멋지게 하신 거죠? 멋진 목소리로 하신 거죠? 저는 힙하게 했죠. 힙하게 하셨어요? 네. 아, 멋지게 하는 거 버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네. 미리님이 두 분 두리번 두리번 하는 게 라디오부스 견학 나온 학생들 같다고. 정확히 얘기하면 주명 배우가 이제 주명 배우 견학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제가. 그렇죠. 네. 제가 시작부터 조금 도와달라고. 긴장을 많이 하길래. 지금은 좀 괜찮죠? 조금 괜찮아졌어요. 네. 두 분 덕분에. 아, 두 분 다 말씀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주연님이 모래에도 꽃이 핀다니 청춘 로맨스 벌써 심쿵하다고. 주명 씨가 모래에도 꽃이 핀다 대본을 읽었을 때 청춘이라는 단어가 너무 잘 어울리는 드라마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아, 더 기대가 되겠는데요. 네.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유경이랑 함께할 수 있다면. 유경이를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아무한테도 보여드리지 않은 모습이 그 유경이의 모습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어떤 모습이요?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모습이었고 그래서 할 수 있을까? 아, 잘 꺼낸다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배우들은 다른 배우들이 저를 아는 것과는 다른 이주명을 봤을 거야. 맞지? 저는 근데 그게 이주명 배우인 줄 알았죠. 그렇죠. 네. 다른 또 배우님들은 또 다르게 아실 텐데. 아, 주명 배우가 이렇구나. 네. 어떤데요? 어떤 면이요? 조금 유경이와 비슷한 면이 저에게 있기는 해요. 조금 뭐랄까 좀 이제 시원시원하고 성격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괄괄한 면도 있고 그런 뭐 아니 이제 좋은 의미로 본인이 그렇죠. 조금 네 좀. 아니 근데 찰떡으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잘 매력 있게. 감사합니다. 수습 잘했나요? 네. 두 분이 진짜 친하신 것 같아요. 은근히 조금씩 이렇게 띄격띄격하는 게 놀리는 게 아 네. 진짜 친하구나. 야 너무 좋네요. 동윤 씨는 대본을 보자마자 아 이건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어떤 점이 가장 끌렸냐고. 대본이 너무 재밌었어요. 와. 너무 진짜로. 그 제가 이 대본을 이제 받아서 하기로 하고 주위에 막 소문이 되게 많이 났어요. 배우들 막 재밌다고 막 재밌다고. 소문 근데 그 캐릭터를 봤을 때 내가 이거를 재밌게 살려보고 싶은 욕심이 너무 컸어요. 이거 너무 진짜 재밌고. 내가 해서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 와, 더 기대가 됩니다. 약간 시골의 어떤 풋풋한 그런 약간 그런 감성의 캐릭터라서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야 네. 너무 잘 어울리겠어요. 드라마 예고편이 공개되고 반응이 무척 뜨겁습니다. 5660님이 와 동윤 오빠 성난 근육 무슨 일이냐고 예고편에서 동윤 씨의 씨름 장면에서 상의탈이라는 모습이 화제였대요. 백두 역을 맡으면서 10kg를 증량을 했다고요? 10kg 와 너무 힘들었겠어요. 10kg 이상이었는데 거의 진짜 14kg 정도? 근데 근육이 아니라 지방을 많이 쪄가지고. 근데 씨름 선수니까요. 찌우는 거는 어렵진 않았어요. 아니, 힘들었잖아. 근데 이제 너무 그러니까 뭐 아니, 힘들죠. 아니 일주일에 5kg씩 찌웠어요. 막 먹었어요. 피자나 막 이런 것도 막 먹고 했는데 이제 내가 원래 몸무게를 넘어가다 보니까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그 무게. 그죠. 몸이 막 무거워요. 막 무릎도 아프고 막 발목 아프고 관절이 다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찌우면 그게 좀 여한 없이 좀 먹었겠어요. 먹는 거는 토할 때까지 먹었습니다. 그쵸. 진짜로. 다이어트 하느라 너무 고생했을 텐데 그동안은. 종현님이 주명 배우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고편에서 남성분을 한 번에 업어 던지기로 넘겨버리시던데요. 자세가 참 좋아서 질문드린대요. 씨름을 배우셨냐고 주명 씨도. 씨름을 오빠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우지는 않았고 몇 번 가서 그 자세를 잡아보고 그 특정한 자세들만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우리 동윤 씨는 얼마나 했어요? 촬영 전에 한 두 달 반 저희가 용인대학교에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같이 배우고 중간에도 계속 좀 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0459님이 씨름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냐고. 씨름이 좀 관절 많이 좀 아파요. 그래요? 전신을 다 쓰니까. 네. 오, 몰랐던 사실이네요. 무게를 싣고 막 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군요. 예. 6733님이 오 동윤님의 절친 이주성 배우도 나오는군요. 같이 촬영을 하면 친구랑 너무 재밌었을 것 같은데 어땠냐고. 뭐 두 분뿐만 아니라 김보라 씨, 윤종석 씨, 이재준 씨까지 6인방이 함께한다고요. 감독님께서 6인방의 케미는 설명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저희는 항상 어떤 인터뷰에서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케미는 그냥 깔고 가는 깔고 가는 드라마다. 네. 케미는 정말 감독님 말씀처럼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냥 그 촬영 카메라 바깥에서 여섯 명이 있는 모습이 더 재밌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가 없이 그걸 좀 찍었으면 하는 싶을 정도로. 그럼 혹시 방송에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못 나오는 것들이니까. 근데 그만큼 굉장히 케미가 좋았습니다. 오늘 두 분 보니까 느껴집니다. 2334님이 회식도 자주 했냐고,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그동안에. 저희가 회식을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희 리딩을 하고 이제 뒷풀이를 갔을 때인데 저희 거의 초면이잖아요. 그렇네요. 저희가 씨름이고 하니까 오빠 하실 수 있겠어요? 뭐 씨름 괜찮으시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거기 의자에 올라가서 다리를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 하트 근육을 뽐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타고났다. 이제 배우들의 걱정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네. 이제 우리 시작하는데 파이팅 하자. 나는 이 종아리 하트를 보여줄게. 너네는 엔주 한 거죠. 이제 엔주 이렇게 한 거죠. 와, 하트로 이렇게 근육이 생긴 하트가 거예요. 하트가 있긴 하더라고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야, 세상에. 하트가 있어서 종아리 알이 이렇게. 네. 하체가 좀 튼실해요. 제가 좀 하체 발달형이라서. 좋지, 싫으면 네. 하긴. 아, 이쯤에서 우리 이주명 배우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어떤 네. 곡이죠?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인데요. 제가 드라마를 끝나고 휴가를 가서 그냥 네. 랜덤 플레이리스트를 제 플레이리스트를 틀어놓고 들었는데 네. 이 노래가 딱 나오는데 너무 좋죠. 옛날 학창 시절이 엄청 떠오르는 거예요. 언제죠? 몇 학년 때 들으셨던 거예요? 이게 싸이월드 때 들은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딱 들으면서 그때의 향기와 뭐 그때의 추억이 너무 떠올라서 이 노래를 들으면 아마 떠오르는 추억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네. 한번 추억을 떠올려 보시라고 이 노래를 선정했습니다. 네, 지금 동현 씨가 계속 놀리려고 뭔가 계속 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 정확하시네요. 중학교 때. 네, 네.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니까 제가 검증하려고. 맞습니다. 중학교 때. 네,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길을 지나는 어떤 날선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전나귀 위에도.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명주명님이 주명 배우님 작년에 로코 하고 싶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 소원 이루어지신 건가요? 물어봐 주셨어요. 아, 절반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 게 저는 정말 로맨스가 하고 싶었던 건데 이번에는 청춘물도 있고 이것저것 좀 복합적인 장르라서 절반 정도는 성공했다. 입니다. 그렇군요. 혜미님은요? 모래꽃, 모래꽃으로 줄여서 부르는군요. 네. 배우 여섯 분 나중에 예능으로 같이 여행 나오는 거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최고입니다. 진짜? 이거 진짜 재밌어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본방을 시청해줘서 시청률 잘 나오면, 잘 나오면 네. 가능합니다. 이엔에이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네, 맞아요. 5293님이 다음 주 모래꽃 첫 방이네요. 두 분은 어디서 누구랑 볼 계획이냐고. 같이 봐도 너무 재밌겠어요. 저희가 그날 제작 발표회 네. 날인데 그렇죠. 끝나면 거의 바로 집 가야 볼 수 있는 시간일걸요. 맞아. 그렇죠. 그리고 같이 보면 민망하잖아요. 일단 첫 방 좀 떨리고. 너무 민망할 것 같아요. 그 제안을 제가 우리 여섯 명에게 안 하진 않았던 걸로 아는데 제안을 했었어요. 다들 저기 거부하더라고. 절레절레. 혼자 보고 싶다. 모니터를 해야 하니까. 종욱님이요. 동윤 배우님 3년 전쯤에 인천 유명 짬뽕집에 줄을 서 있었대요. 바로 제 앞에 계셔서 와 줄 서서도 드시나 봐요. 맛있는 데는. 저는 한 끼를 아마 촬영장이었던 것 같은데 네.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먹는구나. 네네. 우리 아내가 동윤 배우님 보고는 딱 한마디 했다. 아, 장동윤 내가 나올 걸. 집에 있던 우리 아들 의문의 1패를 당했다고. 인사도 너무 잘해주시고 참 바른 사람 맞습니다 하고 목격담을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아들 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입양을 하셔야 되나? 이걸 어머니, 보시면 되죠. 부모님 계셔가지고
보면 되죠. 다음 주 수요일에. 예. 3943님이 주명씨 부산 해운대 출신이네요. 네. 와, 너무 반갑다고 억수로 반갑데이 보내주셨어요. 와, 전혀 몰랐어요. 아, 좀 의외죠. 진짜요? 네, 너무 감쪽 같은데. 아, 사투리 하면 너무 그러면 좀 깨려나? 아니에요. 아까 잠깐 했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두 분이서 같이 하시던데. 사투리를 그럼 지금 하면 살짝? 어, 좋아요, 좋아요. 어, 해운대 친구를 만나서 너무 반갑고 우리 드라마 이제 곧 시작하니까는 꼭 봐줘. 봐줘. 드라마에서 굉장히 걸걸하게 아주 잘해요. 아, 그렇구나. 네. 아, 드라마를 또 보면 되겠네요. 네. 오, 아, 이거를 우리 작가님들이 부탁하셨어요. 이거 될까요? 네. 여러분은 지금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부산 스타일인데 뭐 특별할까요, 이게? 한번 해볼게요. 어. 여러분은 지금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야, 이거 써야겠다. 써야겠다, 로고로. 여러분은 지금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약간 네. 대구 버전. 저희 전 부산 버전. 이게 달라요. 이게 힘들더라고요. 아, 맞아. 이게 그 조금, 미세한 네. 그 어조의 차이가 강하게 안 하시는 게 참. 어, 세상에. 벌써요. 광고 듣고 누군가 큰 인사 나눠야 돼.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네, 알고 하신대. 네. 아, 진짜로요? 아, 예. 네. 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떡하죠? 네, 우리 광고 듣고 큰 인사 나눌게요. 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드라마 모래도 꽃이 핀다. 말도 안 됩니다. 말도 네, 안 됩니다. 12월 20일.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요.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밤 9시 첫 방입니다. ENA 채널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드라마를 기대하고 있을 시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제 모래꽃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좀 아쉬운 만큼 드라마를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본방사수 그리고 뒤늦게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되는 곳들이 있는데 거기서 보시고 또 본방사수예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지금 라디오에서 티격태격 하는 것보다 한 10배 이상의 케미가 있으니까요. 아이쿠. 꼭 본방사수 해주세요. 네. 아유,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뭐 맛집 연말 계획 이런 거 다 물어봐야 되는데 네. 2방문, 3방문 또 네, 네. 계획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드라마 모래에도 꽃이 핀다 배우 장동윤 씨, 이주명 씨와 함께했습니다. 끝곡은 우리 주명 씨의 추천곡이에요. 어떤 곡이죠? 아소토 유니온의 띵커 바추입니다. 또 혹시 싸이월땡 거의 배경음악이었냐고. 네, 네 맞습니다. 어, 그래요? 네. 아, 혹시 그때 감성을 계속 뭐 그리워하시는 건가요? 뭐 그냥 어떻게... 좋아하는 건데요. 네, 굉장히 친하셔서 이러시는 거고요. 네, 우리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사투리 버전으로 한 번씩 해달라고 우리 작가님들이. 괜찮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시네타운 테리우스 여러분. 오늘도 영화처럼. 아, 좋다. 저희 사이 좋습니다. 사이 좋네. 사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